찬송가 반주법을 강의하는 김근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을 해보겠습니다. F키의 곡이에요. B플랫이 붙어 있고요. F키는 F코드가 1도예요. 기본 자리는 이렇게 치는 건데요. 우리가 이 팔을 한 옥타브 올린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똑같은 파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걸한 옥타브라 그래요. 솔솔 한 옥타브, 랄라 한 옥타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F코드 이렇게 이 파를 한 옥타브 올린 거예요. 그 다음에 B플랫 코드는 B플랫이죠. 그 다음에 세개 띄고 레, 두개 띄고 파, B플랫 코드. 그 다음에 G7 코드가 나왔는데요. G7 코드는 일단 G 코드를 눌러보는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솔이 원래 이쪽에 있어요. 한 옥타브 아래. 그런데 이렇게 올렸어요. 그럼 왼손에서 솔을 치고 있죠. 그러니까 이 솔을 오음 내린 것. G7 코드예요. 솔, 시, 레, 파. G7이라는 거는 이 G에서 이 G나 이 G나 똑같죠.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번째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치면 솔, 시, 레, 파, G7 다 치는 거죠. 이렇게 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C 코드는 이렇게 쳤는데 마찬가지로 솔을 가까이, F 코드에 가까이 C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D 마이너 코드는요, 원래 D 코드는 이거죠. 마이너는 세 번째 음을 반음 내린다고 했어요. 이렇게 D 마이너 코드예요. 이 코드도 마찬가지로 라를 한 옥타브 내려요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F, C7은요, 도미솔에서 이름을 온음 내리는 거예요. 요놈 반음 이렇게 온음 내리는 거예요. F, B플랫, F, G7, C 솔로미 해도 되고요. F, C, D마이너, F, C7, F. 코드 연습 많이 해보세요.